안녕하세요, 최대충. 살이 엄청 쪘네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는 바람에 유튜브를 똑디 못하고 있는 점. 아, 참, 저 스스로에게도 미안하고, 혹시나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참, 좀 죄송합니다. 웍을 태워왔어요. 제가 원래 처음에 샀던 건 제가 지금 찍지를 못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안에 철로 돼 있는데 녹슬지 마르기 약간 이상한 이런 색깔의 지금 이쪽이 잘안 태워진 부분인가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태워내 가지고 기름 코팅을 하는 작업을 하고 제가 이걸 꼭 집에서도 쓰고 제가 업장을 이용하면 꼭 쓰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 샀습니다. 피스 방안에 이거 전동 드릴 저거 내가 설명드린 들은 그대로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와, 이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웍을 태웠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제 원래 안 하고 쓰게 되면은 여기 그 코팅 같은 게 열받으면 이제 이게 국물이나 막 볶음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검은 티티한 막 그런 게 생겨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코팅팬을 쓰자. 일반 코팅팬을 쓰면은 코팅이 뭐 가정집에서야 뭐 1년 2년 갈 수도 있겠지만 업장에서 쓰면은 코팅팬이 달코 달아 없어져서 코팅팬에서 코팅이 다 벗겨져서 은색깔이 되는 것까지 가는 경우도 그거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쓰는 업장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아는데도 쓰는 데도 있지만 몰라서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방 보조 친구들이 아는 게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펜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집에서는 이거를 코팅해서 쓰기가 힘들어요. 집에서 혹시나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환희의 주방에 있는 유튜버님이 이제 가정에서 이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저는 이제 중국 음식점 하시는 분께 부탁을 해가지고 중화화기를 이용해서 내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태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이게 물론 간택기에서도 가능은 한데 아무래도 중화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화력도 약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깔끔하게 태워내기가 뭐 쉽지만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리왕 비용이 쓰는 이 웍, 요리왕 비용이 쓰는 이 웍을 태우는 영상을 간단하게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보실까요? 아, 이게 그냥 영상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이게 안 들려가지고, 확이랑 후드 소리 때문에 제가 더빙으로 대처를 또 하겠습니다. 아침 오픈 준비하실 때 가서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게 보시면 중화기 위에서 이렇게, 이제 중화기에 넣고 제가 쓰는 펜을 이렇게 열심히 달구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만 하더라도 저게 피스를 안 박아가지고, 피스를 왜안 박아왔냐고, 한번 혼이 나가지고요. 네, 이래서 화기가 확실히 다르죠. 간택기나 일반 가스레인지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간택기에서 하면은 조금 덜 태워질 뿐더러 아무래도 이제 잘못 태우다 보면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찌꺼기라든가 여기에도 코팅이 있는 찌꺼기라든가 그런 게 음식에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뭐이 작업은 뭐 위생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확실하고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고루고루 다 태우는데 여기가 안쪽 면에 전부 다 묻어 있어요, 코팅이.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다 털어내가지고 차가운 물로 식혀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나오지만, 차가운 물로 식혀가지고, 거기서 쇠수세미로 이제 깨끗하게 닦아서, 이제 코팅을 완벽하게 또 벗겨내서, 그 다음에 기름 코팅을 해서, 열을 이렇게 가열해서 기름 코팅하는 거.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잘 쓰실 수가 있고, 뭐, 제가 뭐, 웍이라는 것도 좋아하지만, 웍 말고도 스테인리스 팬, 그 다음 뭐, 주물 팬, 이런 것도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다 수명이 좀 반영구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래 쓸수 있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뭐 반대로 이제 편안하게 쓰고 싶다 하시면은 코팅팬을 쓰는 것도 절대로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냥 이 아저씨는 이런 걸좀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편이다. 이런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걸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방장님께 얘기를 들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열내가지고 항상 해라. 네네. 대충 열내가 하면 다 붙어푼다. 네. 알지? 네. 열내가 해야 돼. 네. 열안 맞고, 엄마.